회장님, 응.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뭐야? 그 수행을 하다 보면 전형적으로 그 첫 번째 흘러가는 패턴이 불교 쪽에 특히 그런 게 많은데 절제와 관련된 거, 욕망에 대한 컨트롤에 대한 그 훈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수행이라는 것이 마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 욕망은 결국 에고의 마음들인데 이것을 또 우리 흔히 말하는 먹이도 좀 줘가면서 하는 것 그 사이에서 중도라고 표현해야 될지 뭔가 그 애매한 간격들이 있는데 그게 수행 아마추어들은 좀 힘들거든요. 힘에 대해서 헤라 엄마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해요. 식욕이라던가 성욕, 수면욕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식욕 같은 경우에 특히나 뭐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수면욕은 이제 잠을 어떻게 자야 되는지 부부 같은 경우는 뭐 성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또 컨트롤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오는 첫 번째 본경이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동안에 너무 참아온 사람은 해방을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너무 참고 그런 걸 절제하고 죽어도 채식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채식 아닌 다른 육식이나 조금만 먹어도 막 분별심이 올라오는 사람 오히려 그런 걸 좀 먹고 분별심 올라오면서 막 그 자기 마음 좀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너무 방탕하게 살았어. 인생을 막 성욕이나 식욕 무절제하게 막 술 마시고 막 마음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 이런 사람은 조금 참을 필요가 있어요. 참아주면 그때 막 미친 듯한 욕망이 올라오면서 거기에 끌려가는 자기를 보거든. 어쨌든 이게 마음 공부는 마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어. 어떤 제자한테 석가모니가 가서 도둑질을 하고 다시 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럼 제자들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도둑질을 해도 나쁜 짓인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하고 와라. 분별심을 깨는 거지. 그건 나쁘다는 게 너무 심한 분별심을 가진 아기는 금기를 깨뜨려 보는 것도 자기 마음을 볼 수 있으니까 엄청 무섭고 마음이 막 공격하고 자기를 이걸 보라고 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그게 맨투맨으로 다른 거야. 그거를 남이 하는 대로 선생님 그 무조건 제가 이렇게 하는데 나 따라가서 이렇게 하면 맞겠지. 맞고 틀리는 게 없고 이게 전부 맞춤형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보는데 무절제하게 마음을 무조건 따라가는 아기는 어쨌든 마음을 자기가 끝내니까 조절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런 아기는 좀 절제하고 따라가지 않으려고 할 때 막 엄청 올라올 거예요. 끌려가고 싶고 막 다 하고 싶은 말이요. 그게 올라올 거고 막 방탕하지 않게 너무 절제해서 막 참았다가 좀 자기를 놔줄 필요가 있어. 그럼 우리 의강하기는 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저는 좀 먹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먹는 거가 신경이 예민해서 잘 안 먹고 음식 가려 먹고 건강한 음식 먹으려고 하고 또 굶으려고 하고 단 거 잘 안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하면 좀 컨디션이 낫다라고 이제 믿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같이 사는 도반들을 보면 뭐 물론 도반들은 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없지만 먹는 거에 있어서 자유롭고 혜라 엄마도 마찬가지시고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좀 자유롭게 먹으려고 하는데 잠재의식이 약간 협조를 안 해줘. 공복을 유지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어떤 제가 만든 12분별에 다시 브레이크가 걸려 들어오고. 족쇄를 채워놨으니까 한동안 지 말을 안 들으면 태클이 들어오거든. 그걸 자꾸 뚜렷이 알아차리고 서서 풀어야지. 아, 먹는 거로 12분별을 했구만. 그러니까 조금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의식이 맑고 호흡도 잘 되니까 거기에 좀 그게 더 편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시험 공부 한참 막 할 때 학생 시절에 잠을 많이 자버리고 막 머리가 둔해버리면 성적이 떨어질까봐 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먹는 걸 조절하면 그나마 덜 졸린 거죠. 식곤증 이런 거를. 그게 제 생각에는 좀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아기 가해자는 그러니까 본능도 통제했던 거야. 먹고 자고 막 이러는 거를 물론 뭐 수면욕 같은 경우는 학생 때 학,
학교에서 일찍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자기가 혹독하게 통제하진 않잖아. 어쩔 수 없이 상황에 의해서 조금은 그렇지만. 근데 그게 가해자인 거야. 통제하는. 통제하고 옳다는 방향으로 애쓰는 애고. 엄청난 가해자야. 일어날 때에도 어떻게 하면 내 애고를 내가 이겨내서 제 시간에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그래야 시간이 확보가 되니까. 사실 그게 수행하고 나서도 계속 일정선은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면 퍼 자고 나면 수면의 경우에 너무 자기 공격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기 전에도 학창 시절에도 낮잠을 한 2시간 자고 나면 너무 자기 공격이 세니까 차라리 좀 잠을 컨트롤해서 자기 공격 안 받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자기 공격성의 살기가 올라올 때 두려움과 동시에 올라옵니까? 두려움으로는 못 느꼈어요. 그냥 이렇게 뭔가 엄습하는 느낌은 있는데 그냥 괴롭다로만 느꼈어요. 그게 떨어져 나가려면 두려움을 느껴야 돼. 가해자를 보는 두려움이 있거든. 자기를 막 공격할 때 그거를 갖다가 가해자라고 안 느끼니까 두렵지 않은 거야. 왜? 남을 공격할 때는 분명히 느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남을 공격하고 나면 마음으로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네 막 이러고 나면 분별하고 나면 조금 이따 두려움 올라오지 어째? 하는 순간에도 올라오겠지. 근데 자기를 공격할 때 이게 함정이 있는 거야. 애고가 나니까 나를 공격하는 건 가해자가 아니라고 느껴. 왜? 이 의강이라고 느끼는 이 몸이 너무나 나야. 아니거든. 내가 아니야.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개체란 말이야. 손유강이란 개체. 얘한테 너무 혹독하게 했으면 참해야 돼. 우리도 참 나는 모든 세상 삼라 만상을 낮추어냈잖아요. 다 객관화가 돼야 될 거야. 아직도 객관화가 덜 된 거야. 나에 대해서. 나라는 소르강이란 존재에 대해서. 더 객관화를 하고 보면 너무 미안한 거야. 얘한테. 너무 혹독하게 하고 너무 그랬구나. 근데 남한테 하는 것보다 훨씬 나한테 하는 게 더 잔인하게 하지. 사람들이. 왜냐면 너무 나라고 느끼니까 가해자라고 안 느끼는 듯. 그래서 사람들이 남을 살인하고 나서는 저 새끼 나쁜 놈이라고 하지만 자살, 나를 죽이면 사람들은 그게 나쁜 놈이라고 안 해. 그게 이상한 줄 알아야 돼. 남이나 나나 똑같이 육체인데, 소중한 원래가 주신 육체인데 그걸 죽였어, 훼손했어. 그러면 그건 비난받아야 되는데 어느 쪽은 비난받고 어느 쪽은 왜? 너무 나라고 느끼니까 자기 자신을 그런 거? 공격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해자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거야, 자꾸. 진짜 가해자거든. 그래서 그 가해자를 진짜라고 인식을 해야 두려움이 뜨지. 가해자를 보면 두려움이 막 자기 가해자 이런 살인자가 있나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렇게 해서 두려움이 막 떠. 그러면 그때 피해자 가해자를 다 봤잖아. 그때 내려가는 거야 자기 공격성. 근데 아직도 객관화가 덜 되는 거야 내가. 이제 내 가해자를 뚜렷하게 덜 보는 거지. 더 봐주면 피해자 두려움이 올라오고 그러면 참회가 올라와. 내가 이렇게 얘를 두렵게 만드는 거야. 공격당한 두려움. 그러니까 동시에 자기가 가해자 자체가 돼버리는 거지. 나를 공격할 때 내가 가해하고 나서 내가 가해당했을 때 공격당했을 때 두려움이 안 되잖아. 그럼 뭐야, 내 자체가 그냥 아예 나를 가해하고 있는 거지. 당연하다. 거기 분리가 조금 더 일어나면 두려움이 뜨고 그러면은 그게 내려갈 거예요. 가해자 자체가 돼버리고. 왜? 가해하는 걸 인정을 못하니까. 나라고 느끼니까. 그러니까 분리가 안 돼. 제 삶의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인식을 해봐요. 절제와 통제가 뭐 좋은 성적을 내고 대학을 잘 가고 이런 걸 만들었지만 무성가요, 심신은 진짜. 다 망가져버린 건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절에 갔을 때 나한테 이제 한간 시즌이 한번 있었어요. 다른 스님들도 낮잠을 자고 저도 낮잠을 잤는데 저는 30분만에 죽겠어요. 수행자는 이래야 돼라는 게 잠재의식에서 활동하니까. 근데 도반스님들은 한 두세 시간을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경전 보고 있는데 도반스님이 한 두 시간쯤 이따 딱 깨면서 첫 입에서 나온 말이 저는 속으로 일단은 진짜 괴롭겠구나 저 양반 했는데 잘 잤다 이러는 거예요. 배 뚝뚝 두들기면서 이제 뭐 먹을까? 뭐 이러면서 아주 그 본능에 충실하면서 행복한 아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아주 충격적으로 이미지가 남아있거든요. 나랑 왜 이렇게 다른지. 근데 실제로 그런 스님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행복하지. 예. 먹고 싸고 호흡도 잘해. 근데 나 뭔가 문제는 있구나를 알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물론 영재말 와서 도와주긴 한 건데 그 통제와 절제 그리고 자기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인식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망고부 입장에서 보면 무서운 가해자고 거기는 브레이크가 없어. 왜냐면 남을 공격할 때는 타인이라고 느끼니까 거기서 좀 미안하고 너무 저러니 내가 이렇게 저 사람한테 너무 집요하게 한다. 근데 자기한테 할 때는 그게 없어요. 왜냐면 너무 나라고 얘를 믿거든. 얘도 또 하나의 남과 똑같은데 나이지만 동시에 내가 아니거든. 그걸 인식을 안 해줘. 타인은 너무 남이라고 인식하고 나라고 인식을 안 해줘. 솔직히 나라는 이 에고에 대해서는 너무 나라고만 믿지 나 내가 아닌 남이라는 거 그 중도예요. 나와 남을 볼 때 둘 다 인식이 돼야 돼. 나다 또한 내가 아니다. 참나 입장에서 보는 거죠. 내가 만들었잖아 이 뭔가 다른 사람 다 나야. 하지만 동시에 참나가 아니잖아. 내가 아니다 이렇게 인식해야 되는데 에고들은 자기의 이 몸뚱아리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너무 나야. 남이라는 인식이 안 되고 그래서 너무 함부로 대하거나 그래서 그 폐해 중에 하나가 마스터 아기 중에 지금 징계받는 아기들이 그건 거야. 너무나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라고 느끼니까 학대하듯이 자기랑 친한 동반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인격을 모욕하고 존중을 못하는 거야. 뭐 길거리 지나가는 남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 너무 예의가 없고 함부로 하고 존중 안 하는 거야. 그렇듯이 우리 의강아기가 어떤 부분은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옆에 사람한테 배려하고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일종의 폭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해야 되는데 배고픔 먹고 졸리면 자고 이걸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무시하면서 또 내 말 들어 너가 나야 하면서 심하게 하는 거죠. 확대하는 거죠. 최근에 뭐 최근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나 이쪽 계열에서 열심히 잘 사는 사람과 관련된 유튜버도 그렇고 새벽에 4시대, 5시대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또 공유하고 사람들 독려하고 이런 계속 유명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 영상을 보면 저도 나도 저렇게 일찍 일어나서 뭔가 하루를 설계하고 멋지게 깔끔하게 아름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아침에 막 지옥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침에 잘 일어나고 뭔가 하루를 뭔가 잘 사는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저보다는 뭔가 잠과 관련된 억압되는 식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은 저보다 더 센 애고가 있어서 그런 건지 둘 다죠. 둘 다요. 자기도 모르게 엄청나게 억압하는 의식이 있고 그 억압하는 자기를 절대로 인정 안 해주고 안 보려는 의식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아기도 똑같아. 억압하는 의식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지옥인 거야. 혜리 엄마는 자유로워요. 그래서 그냥 아침 늦게까지 자는데 만약에 일이 있어 그래서 일어나야 돼. 그러면 총알같이 일어나. 근데 그건 뭐냐면 억압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지금 이걸 나를 갖다 일어나라고 하는 이 의식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게 별로 없거든. 우리 아기는 지금 그게 있는 거야. 본인이 억압하는 만큼 억압하면 어떻게 되죠? 밑에서 그렇지 저항하는 힘이 당연히 생겨. 가만히 내비두면 처음에는 막 괴로워. 이렇게 자꾸 막 하면 막 너무 막 자기 공격성도 뜨고 인생 잘못 사는 거 같아. 근데 그걸 가해자라고 인정하고 또 피해자 그렇게 당하면서 막 인생 잘못 살아. 너는 아주 그냥 루저야 막 이렇게 공격하는 그 가해자를 인식하면 내가 피해자가 또 되거든. 그래서 당하는 피해자를 두려움을 느끼고 하다 보면 이게 서서히 내려가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억압하는 힘이 줄어들어요. 줄어들면 오히려 말을 잘 들어보는 예를 들어 엄마가 자식한테 야 빨리 일어나 너 같은 인간 하면서 막 포악하게 얘기하는 엄마랑 부드럽게 아 우리 애기 일어나자 일어나야 되지 할 때는 더 기분 좋게 발딱 일어나 하잖아. 근데 지금 내가 그런 식으로 나를 다루는 거야. 이렇게 해야 잘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억압해야. 그 아니에요. 그 억압이 풀리면 어떻게 되냐면 살짝 얘기해도 일어나자 발딱 일어나겠죠. 억압하지 않으니까 밑에 반항하는 힘이 없어. 지금은 지옥같이 느껴지는 게 지옥같이 느끼는 애가 누구야? 피해자잖아. 가해자인
범인과 동시에 피해자로 지금 인식을 전혀 안 하고 있네. 피해자잖아. 네가 나 이렇게 지옥같이 일어나라고 지랄하니? 그러면서 막 너무 괴로운 거야. 당하는 아기가 세게 있어. 근데 더 힘든 거야. 근데 많은 애가 진짜 착각한 게 있어요. 막 이렇게 쳐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 뭔가 이렇게 정신 차리고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치지 않고 약한 강도로 하면 별로 효과가 없고 더 괴로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항하는 게 약해지거든. 내가 억압하는 걸 자꾸 이렇게 놓게 되면 저항이 사라지면 나중에는 살짝만 건드려도 저항이 문제인 거야. 항상 마음의 저항. 근데 저항을 일으키는 게 내가 확 심하게 공격 들어가면서 나 애고한테 잠재의식을 그러니까 세게 혼내켜야 내가 정신 차린다. 제 안에 있는 육아, 아이기 교육을 너무 거칠게 한 거예요. 너무 거칠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형제들은 저희가 물론 이제 저희 어머니 불쌍해는 아닌데 어머니가 한 몇 차례 우리 깰 때 우리 어머니 잘 안 일어나니까 이상하나 이래라 뭐 이제 일어나라도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 부드럽게 깨워주길 바랬다는 갈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 같은 경우는 애기들 깨울 때 부드럽게 깨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애들이 일어나진 않지. 왜냐면 잠재의식은 빨리 일어나라 이 자식아 이러고 있으니까. 네, 하여튼 그러면서 저도 그게 사실상 제 모습은 제가 저한테 계속 그렇게 이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아기들을 사실 공부시키는 데 제일 힘들어요. 이런 말이 그냥 부드럽게 얘기해서 안 들어가. 잠재의식이 못 알아듣거든. 그러니까 막 징계까지 내리고 막 아프게 해줘야 조금 알아들어. 깨어나면 이제 조금 깨어나면 이제 그런 아기들 같은 경우는 사랑이 잘 안 들어가. 그러니까 사랑이 안 들어가니까 사랑의 맛을 모르니까 사랑을 줘도 못 받으니까 말하는 거야. 그럼 할 수 없이 세게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들어가 버리면 되게 노블노블해지면서 부드러운 게 다 먹히고 본인도 행복하게 깨지고 있거든. 근데 요새 이런 막 애기를 만들려고 자꾸 하는 이유가 자유롭게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억압에서 벗어나야 돼. 일단 벗어나야 이게 막 저항하던 애고가 이렇게 부드럽고 편안해져야 그 다음에 살살 얘기를 말 듣는다는 걸 알고 알아차리면 더 예민해지고 뭐, 근데 현대인 애고는 마음이 풍량 같잖아. 그러니까 많은 애고들이 우리 아기도 상담해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뭐가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주 이상한 말이란 말이야. 자기 마음이 무슨 마음이 올라왔는지도 아예 모르겠는 너무 막 거치게 계속 무조건 저항해 무조건 하도 억압을 받아서 그러니까 예민의 강도가 떨어지니까 뭔가 괴롭긴 한데 뭔 마음인지 모르는 바다가 고요해야 돼. 그러다가 어떨 때 파도 하나가 쑥 올라와야 이게 뭔지 알아 보여. 근데 늘 파도가 치는 상태야. 그러면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게 돼 있어. 그런 상태란 말이야. 근데 그걸 고요하게 가라앉히면 어떻게 되냐면 뭐가 하나 훅 올라오면 알아차리거든. 또 하나 어떤 내가 잠재의식한테 얘기할 때 파도가 막 치는 바다의 잠재의식이라면 곧 아무리 바다 저기 돌멩이를 던지고 바위를 던져도 흔적도 안 해. 근데 고요한 바다는 살짝만 돌을 더 요만한 돌을 던져도 파문이 있잖아. 바다들이 있는 거지. 고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억압하는건 멈춰야 돼요. 멈추면 혼자 지랄하잖아. 지금 그러고 보니까 여성 마스터들이 수행을 잘 하잖아요. 민감하게 작은 것들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저랑 비교해보면 저렇게까지 예민한 일은 아닌데 싶은 게 사실 더 마음을 많이 인정하고 고요하니까 작은 헤라 엄마의 말에도 알아차리게 뭔가 반응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뭐 남편도 좀 불편하지만 살짝 지내서 약간 뭐 그래 뭐 반갑다 이 정도의 반응인데 확실히 감도가 다르더라고요. 그게 이제 얼마나 고요해졌느냐. 고요해지게 하려면 억압하는 안은 계속 반항을 하기 때문에 잠재의식은 억압을 멈춰야 되니까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처음에 계속 저항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피드백이 없이 누군가 때려야 또 때리잖아. 내가 계속 이제 한 10년 때리다가 때릴 걸 멈췄어. 그럼 처음에 그걸 안 믿어. 그리고 계속 때리겠지. 하지만 계속 안 때리면 나 혼자 왜 이러고 있지 하고 멈추거든. 잠재의식 똑같아요. 억압을 처음에
멈추더라도 계속 반항을 해, 마음은 괴롭고. 하지만 계속 멈추다 보면 내가 왜 혼자 이렇게 반항하고 있지 하면서 고요해진다고,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통제하고 절제하고 하는 그 가해자를 자꾸 인식해야 돼. 지금은 가해자 자체가 되고서 인식이 안 될 거야. 내가 지금 나라고 너무 믿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실천적인 차원에서 저도 좀 그런 도움을 범했지만 다른 생자들이 아 그럼 이제 잠 커 자야 되겠다, 막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지, 봐봐 지금 차례. 그렇지, 그거는 지금 뭐냐면 완전 행동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 말한 건 마음 측면이지. 어 이제 그냥 좀 자보자 하고 내 마음을 내려놨어. 근데 그렇게 되지 않거든. 안 돼. 그렇게 되게 잘 나가면 좀 또 그러니까 6시 바로 깨고 또 깨잖아. 또 잘 거지 이러잖아. 그때 그 마음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게 한 번에 안 내려가지만 계속 알아차리고 그게 가해자구나 나를 공격하는. 그리고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공격 당할 때 그 두려움과 괴로움, 엄청난 괴로움과 죽고 싶은 마음, 그걸 이렇게 느껴주고 인정해주고 참회를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나한테 욕한다는 게 참회를 하고 이렇게 마음을 자꾸 인정하는 정도가 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을 얘기하는데 자꾸 어 그러면 이제부터 그냥 막 자고 일어나야 되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들으니까 그 마음을 알아. 초창기 때 이제 그 애매하게 조언을 하시던 분들이 한 뭐 일주일 내지는 한 달 정도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많이 올라가고 소화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한 2-3일 정도 있어보면 많이 올라오긴 해요. 근데 그러면 아예 삶을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없지. 그래서 사실 그것에 대한 그 조언에 대한 실천은 보류했거든요. 그게 왜냐 한 달 동안 그렇게 해보면 물론 페인 직전까지 올라오긴 하겠지만 그게 알아차림이 없이 다시 근데 어쨌든 삶은 살아야 되니까 또 열심히 살 테고 그러면 다시 또 그대로 일 테고.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알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행을 하고 우리가 이제 물론 우리 마스터 아기들도 몸에 에너지 뺀다고 골기도 받고 뭐 영체방도 하고 다 좋아. 근데 그때 이거는 방편이야. 이 에너지가 나가면 좀 선명하게 자기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거지. 일어나기도 있어. 에너지만 빼고 뭐 절대 안 돼요. 자기 마음을 궁극적으로는 자기 마음을 알아야 돼. 이게 어떤 마음이고 피해자 가해자 자기가 자기를 들고 공격하는 거 그게 참나가 아니고 뚜렷이 가해자 피해자로 나뉘어서 내가 나를 공격하고 공격당하면서 그거를 보고 있는 참나 의식으로 알아차려줘. 자꾸 알아차려. 이게 깊어지면 각성이 와요. 알미 온단 말이야. 내가 사랑사님의 이런 모습. 그리고 또 이제 더 알아차림이 깊어지게 되고 각성이 오구나. 더 깊어진 의식으로 더 깊어지게 되고 계속 깊어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헤라 엄마 같은 경우는 영체랑 소통하잖아요. 그게 알아차림이 되니까 영체가 주는 신호를 생각해봐. 말로다 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겠어? 느낌은 오 그거를 딱 알아차리는 거지. 아주 섬세해야 되지. 자아가 완전히 사라지고 어느 부분 자아가 올라와서 그거를 완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뚜렷이 그 영체의 신호를 받는다는 게 그 사랑의 신호인데 엄청 예민한 알아차림이 깊어져서 그렇다면 결국 원론적으로 풀어내기도 하나의 방편이고 그리고 이후에 결국 헤라님들 하셨던 명상 기억거리기를 통해서 마음을 세밀한 것들을 인지해내는 걸로 결국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명상만으로도 안 되는 게 뭐냐면 명상을 하면 과거의 자기나 이런 걸 보지만 현실에서 즉각적인 알아차림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잠에서 깨서 나를 막 공격할 때 아 지금 날 가해하고 있어 이걸 보는 나는 지금 가해자를 합치돼서 피해자를 못 보고 있구나 해서 가해자는 마음으로 인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인지되자마자 가해자도 인식을 하자마자 피해자 인식이 된 거야. 피해자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현실에서 알아차림이 안 되면 명상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명상을 깊게 해서 과거에 내가 했던 행태나 이런 걸 좀 보면 현실에서 나에 대한 알아차림 지금 하는 놈 지금 애쓰면서 나를 가해하면서 일, 내가 나로부터 또 가해 피해자 혼자 원맨쇼하는 게 있고 얘를 알아차리고 자각하는 데까지 가야 되지. 날마다 깨어있는 거지. 그게 아주 초집중력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아기들 그러니까 힘든 걸 절대 하기 싫어하는 아기들일수록 내가 보기에는 차라리 우리 아기는
애쓰는 애고지만 굉장히 어떤 부분은 애를 쓰면서 뭘 하잖아, 힘들게. 그러니까 그런 아기들은 오히려 공부가 돼요. 왜냐면 이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거를 집중력 있게 본다는 건 엄청난 그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힘들고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돼서 주로 마음을 볼 때도. 근데 아직도 아가들 중에 힘든 건 다 버리고 되게 무심하고 섬세하지가 않고 현실에서 산도 그런 아기는 죽었다 깨나도 마음을 못 봐요. 현실에서조차 그거를 정성을 안 드리는데, 그래서 내가 혼낼 때가 이런 거잖아. 이렇게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정성을 안 드릴 때. 요번에도 내가 떡국 끓일 때 멸치 육수를 딱 멸치 요거트 넣어서 다시마 달라고 그랬어요. 나는 요리할 때 막 대충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섬세해. 어떤 부분은 뭐 할 거를 다 하고 순서대로 하거든. 대충 말을 이렇게 하지만 그걸 가져오는데 요만큼 가져오잖아, 멸치를. 그러면 아니 스승한테 멸치를 그걸 육수 내라 갖다 주는데 그걸 좀 똥을 빼고 머리도 다듬어서 주는 게 예의잖아요. 거기까지 신경이 안 가는 거예요. 덥석 집어줬는데 그냥 멸치 가루도 막 지저분하게 있는 건 그냥 아무런 의식이 없는 거야.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꼼꼼하게 보면서 의식을 집중을 안 해준 거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어? 함부로 하지 자기 마음을. 절대로 현실에서 남을 함부로 대하거나 어떤 일을 허투루 하거나 꼼꼼하게 못하는 아기는 마음도 끝내는 버리고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아기들이 감정을 욱하고 느끼면서 나는 공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감정이 잘 올라와. 이럴 때 내가 어이가 없어요. 순간 딸려가고 이게 뭔지 모르는 거야. 그 순간 너무 세게 올라오니까 동물적인 반응을 할 뿐이지 마음에 그 마음의 소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관찰하고 내가 마음을 어떻게 일으키는가를 알아차리지 못할 거야, 결국. 그렇게 동물적이고 그냥 어떤 단순한 피드백을 보이는 사람은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머리형이 나중에는 공부가 된다. 이게 뭐냐면, 나도 심한 머리형이었고, 관찰하고도 자꾸. 근데 그 대상을 예전에는 현실에서 뭘 관찰했다면, 일을 통해서 공부를 관찰했다면, 그게 대상이 마음으로 옮겨간 거야. 지금 이게 관찰이야, 나랑. 아, 일어날 때 이렇게 내가 하는데, 내가 설명하잖아? 그럼 우리 아기는 이제 좀 관찰할 거야, 지금. 그러면서 이제 가해자로 합체되어 있구나, 피해자가 안 느껴지고, 나면 분리하려고. 아니, 내일 아침 가서. 그러면 요게 하면서 몇 번을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 공부가 엄청, 이 세상에서 제일 지극히 애를 쓰고, 소중하게 여기고, 아주 섬세하게 관찰. 연구원들처럼. 그렇지, 그렇지. 우선 이 세상에서 제일 신비한 걸 연구하는 거야. 마음이란 신비를. 그래서 엄청 지극정성으로 해야지 보이는 거지. 마음이 그렇게 허투루 영체의 신호를 받는데 영체님의 인도를 받는다. 그런 거 이렇게 대충 그런 게 아니야. 아주 섬세한 사람만 이걸 받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마음 공부를 너무 모르는 거야. 자기가 두려움 느끼면 어떤 아기는 두려움을 맨날 이렇게 느끼고 알아차리고 있대. 자기 왜 안 내려. 못 알아차린 거지. 그냥 단순히 두려움 올라와. 이런 수준이면 마음 공부가 얼마나 심했어. 이 두려움이 왜 올라오고 이게 피해자의 마음인데 그러면 내가 가해자를 안 보고 있고 그럼 어떤 가해자, 그 가해자는 어떻게 올라 뭐 이런 걸 다 알고 그 내 에고의 의식을 관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게 분리가 일어나 그 에너지가 나가고 그 에너지를 알아차렸는데 그게 너무 세있다 싶은 게 골기도 받고 뭐 영체감도 하면서 그 에너지를 빼주는 거야. 모든 게 방편이지 자기 마음, 지금 현실에서 내가 돌아가는 이 마음자리를 모르고는 절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